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그냥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분식집 풀코스입니다. 뭐 분식집에 가시면은 되게 메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김밥 천국이나 뭐 김밥 지옥이나 뭐 김밥 헤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식집에 가면 메뉴가 정말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풀코스는 딱 이래요. 일단 순서대로 돈가스, 제육덮밥, 순두부찌개. 일단 제 기준에 3대 천왕이 이거예요. 3대 천왕, 돈가스, 제육덮밥, 순두부찌개.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추가적으로 쫄면, 김치볶음밥, 그리고 김밥도 참치김밥이랑 요거는 라볶이예요. 일반 떡볶이 말고 분식집에 가면은 라볶이 먹고 싶잖아요. 라볶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우동인데 그냥 우동이 아니라 어묵우동. 자, 그리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녹화 전에도 왜 요구르트가 하나밖에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옛날에 분식집이나 혹은 식당이나 뭐 기사식당 같은 데 가면은 꼭요 요구르트를 한 개씩 주셨어요. 1인당. 그래서 전한 개밖에 없습니다. 디저트. 자,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아, 요거 비빔면 쫄면은 좀 비빌게요. 고딩 때 봤는데 군대를 잠시 가서 뵌지님 영상 못 봐요. 뭐 그래도 말씀하셨네요. 잠시 가셨다고 하시니까 뭐 잠시 뒤에 또 오실 것 같죠? 그게 잠시 갔죠? 군대가. 자, 이렇게. 아, 그리고 지금 오레오도 광고를 많이 봐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업체들과 콜라보는 했었는데 그 정말 님들 모델 계약이에요. 모델 계약. 만약에 마트 같은 데 가셨는데 제 등신대나 뭐 사진이나 포스터가 있다. 낙서만 하지 말아주세요. 뭐 훔쳐가시지 않을 건 알아요. 뭐 훔쳐가실 이유도 없고 한데 제가 뭐 낙서만 하지 말아주세요. 막 콧구멍에다가 막점 그린다든가. 그런 것만 조금 참아주세요. 참기름 좀만 더 넣을게요. 라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저는 분식집에서 시키는 라면은 좀 풀코스에는 빠져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부르주아층이거든요. 저는 분식집에서의 라면이란 부르주아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관 간다고 했을 때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 자연스러워요. 안 오그라들고 끝까지 견디고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할래요. 제 방송이니까. 뭐그 오레오 측에서 뭐 대본이나 그런 걸 써주시잖아요. 계속 하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벤치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진짜 그냥 편한 대로 했어요. 여기 라볶이에 있는 달걀로 위보호 한번더 해주고요. 라볶이는 당연히 떡이 있죠. 알죠? 자, 일단 돈가스. 이게 돈가스 소스가 완전 경양식이 아니라 그냥 시판에 파는 돈가스 소스 같은데 제일 기분 좋은 건 여기에 뿌려져 있는 깨. 기분 좋아. 뭔가 이 깨를 안 건듦으로 인해 이게 새 거다 그런 거잖아요. 역시 입에 안 붙어서 그냥 하던 대로 했구나. 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가 있긴 했는데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딱 그냥 분식집에 파는 뭔가 일식 소스 같으면서도 경양식 같은. 뭔가 소스가 너무 어둡네요. 여기는 제육덮밥. 그리고 이렇게 다들 손만 뻗으면은 깻잎이랑 이렇게 뭐 상추 같은 거 다들 있잖아요. 김밥천국이 원래 저렇게 잘 나오나요? 김밥천국은 그막 무슨 똑같은 가게가 아니라 그냥 분식집 자체를 김밥천국이라고 사용하신 데가 많더라고요. 다들 주머니에 뭐 옆에 가방에
상추 깻잎 갖고 다니시니까 제육덮밥을 쌈으로 한번 먹고요. 그러면 그리고 매콤한 제육에는 우동은 뭐 국물용으로 먹죠. 요즘 너무 상추 비싸요. 상추 하나에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바 뻥튀기 시켰는데요. 10만원은 아니고 요즘은 시금치가 되게 비싸죠. 뭐랑 먹어보지? 쫄면이랑 제육덮밥에 밥 없나요? 밥 있겠죠? 덮밥이니까 밥을 제육이 덮고 있을 거예요. 쫄면이랑 지금 미국은 12시 반인데 엄청 야식 먹고 싶네요. 미국에도 야식 있지 않나요? 순두부찌개 하이라이트인 달걀. 달걀 노른자 어딨지? 어, 있다. 달걀 흰자가 있긴 하네요. 짬뽕 맛이 나요. 스킨 누르지 말래서 안 눌렀어요. 괜찮아요. 뭐, 그냥 편하게 눌러주셔도 돼요. 쫄면. 미국에는 김밥 천국이 없어요. 하나 차리시는 게. 쫄면. 근데 한식집은 꽤 있죠. 우와. 지금 호주대학교 캠퍼스 주차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뒷자리에서 보고 있어요. 빗소리도 오고 운치있고 좋네요. 저분은 진짜 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미국에 하나 차리라니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너무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미국에도 정말 한식집이 좀 많아요. 이거 제육 덮밥인데 근데 밑에 밥 있죠? 밥이 있습니다. 덮밥은 이렇게 덮어서 마실 건 요구르트밖에 없나요? 콜라. 순두부찌개는 진짜 요 왕건이 순두부. 돈가스랑 참치김밥 같이 먹어줘요. 참치김밥의 포인트는 또 참치를 비벼주신 요 마요네즈. 참치를 그냥 막 넣으시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를 넣으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되게 많다. 단무지, 달걀말이, 청경채.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돈 표시예요? 아, 보면 볼수록 배고파 괴로워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저녁 시간이니까 얼른 식사하세요. 아, 영국이에요? 파운드? 제가 좋아하는 메뉴 다 있네요.
전 저도 이거 딱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단무지가 없는데 희한하게 우동은 단무지랑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벤츠님 퍼뜨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뭔가 좀 제가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살짝 들렸어요. 진짜 분식집에서 빠르게 만든 그 라볶이 맛. 후원 감사합니다. 네, 님들 혹시 요 김치볶음밥에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김치볶음밥이 있는데 분식집에서 시킨 김치볶음밥 치곤 뭔가 이렇게 조금 심심하지 않아요? 혹시 이거 맞추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 물 라볶인데 떡도 많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달걀 후라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우야 달걀 노른자 터졌다. 자고로 김치볶음밥이란 요 달걀 후라이를 반숙을 해갖고 제가 조금 전에 미리 터뜨렸는데 모르고 이게 싹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러 개 시켜서 같이 먹을 때 요 달걀말이 조심해야 돼요.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를 누가 먹느냐 조금 그런 게 갈리긴 해요. 일단 하나는 통째로 먹고요. 달걀 때문에 되게 고소해요. 벤츠 먹방 본지도 몇 년째인지 맥심 5년. 제일 오래 보셨어도 아직 5년밖에 안 됐습니다. 후라이 먹은 사람이 계산해줘. 저랑 같은 데 나오셨어요? 저희도 괜히 막 그랬거든요. 야,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계산해. 그런 거. 김밥이랑 제육? 오케이. 하루에 몇 끼 먹나요? 요구르트가 알려주죠, 한 끼. 요구르트는 1인당 한 개씩밖에 안 주시니까 혼자 먹으면 1인분. 고로 1인분입니다. 고기, 여기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얹어갖고. 다시 보기로만 보다가 생방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밥찌개에 푹 찍어 먹어줘요. 김밥 떡볶이에 찍어 먹게 해줘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김밥은 뭐랑 같이 먹어도 정말 참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순두부 하나랑 좀 같이 먹고 싶어서. 배추님, 그렇게 먹으면 위나 배가 아프지 않나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네요. 저도 막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항상.
최근에는 거의 밤에 해서 새벽이나 생방 못 봤는데 낮에 하니까 좋네요. 그쵸, 거의 방송은 좀 밤에 많이 하죠.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외식 가는데 뭐 먹을까요? 고기? 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중국집에 진짜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시켜서 드시지만 말고 진짜 가서 드시면은 또 그 바로 나온 짜장면의 맛이 또 다르거든요.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라볶이의 면은 다 먹었나요? 아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번엔 제육이랑 김치볶음밥이랑 오빠 때문에 어제 짜장 먹고 오늘 짬뽕 먹었어요. 따로요? 왜? 원래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 드셔야죠. 후원 감사합니다. 우와, 이젠 광고까지 하네요. 저 제 영상 보러 오셨는데 광고에서 제가 나와서 어? 얘 오늘 그냥 오레오 시리얼 먹나? 오레오즈 먹나? 하셨을 텐데 그거는 다 광고였습니다. 형, 저 미국 사는데 형 먹방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저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자, 김치볶음밥에 김치랑 달걀. 오늘 저녁 김밥천국이다. 김밥천국도 진짜 맛있는데 짱 잘하죠. 서비스도 너무 좋고. 아, 순두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치팅데이 외식 하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뭐 정말 드시고 싶으셨던 거 드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말레이시아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가지 못할 것 같아. 행사 참여하느라. 오레오 진짜 좋아하나요? 네, 오레오 또 그리고 오레오즈 시리얼이, 오레오는 외국 건데 오레오 오즈 시리얼은 한국에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 오시면은 오히려 사가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 너무 좋아요. 아까 여기에다가 어떤 분 돈가스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진이 방송 보기 전에 오레오 오즈 광고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 안 단가요? 전 달아서 못 먹겠던데 아무래도 바깥 음식은 좀 더 달고 짜고 자극적이게 많이 하시죠. 뱀지님, 저 짧은 광고 하나 찍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8시간인가? 그래요, 8시간 정도.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이렇게 광고를 찍잖아요. 막 바삭한 입? 촉촉한 입? 과연 벤츠의 선택은? 하고 이렇게 두둥 하면은
이거를 몇 번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자꾸 시리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답답했어요. 진짜 난 안 치워도 되는데. 그래서 엄청 허겁지겁 먹고 막 그러다가 제가 애드립으로, 감독님 그러면 저 애드립으로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제 인스타에 올린 거거든요. 안 뺏기려고 한 거. 골프님 어서와요. 김밥천국 포장이나 배달 해먹어본 적 없는데 시켜먹어도 맛 괜찮나요? 정말 그거는 매장마다 맛이 달라요. 매장마다 스타일이, 포장하는 용기, 뭐 방법 다. 그래도 광고 봐주신 분들 너무 좋게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리얼은 눅눅하게 먹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저는 벤츠님 광고에서 촉촉한 시리얼 고를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대본. 사람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벤츠님은 무엇보다도 라면이 어울리죠. 다음 광고는 삼양라면이면 좋겠네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삼양라면이긴 하거든요. 좋겠다. 근데 뭐든 다 좋습니다. 한번 광고 관계자분들 연락주세요. 나도 촉촉한 시리얼이 맛있음. 근데 또 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벤츠님, 광고 찍으면 시리얼 오레오즈만 먹나요? 계약 기간 동안만요. 계약 기간 동안만 그러고, 뭐 계약이 연장되면은 더 연장되는 건데, 다른 연예인분들도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렇게 CF를 찍으신 분이 행사든 아니면 뭐 SNS든 펩시콜라 들고 있는 걸 이렇게 찍고 올리시면은 그게 위반되는 좀 그런 거일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 촬영한 날 말씀 안 드리고 갔거든요.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왜? 우동 그릇째 들고 국물 마셔줘요. 정도면은 딱 괜찮죠? 모자 이거 비커넥트 거예요. 오레오즈 광고 뜨길래 스킵 누르려 했는데 스킵 안 누를 거죠? 라고 해서 못 누름. 그게 카메라나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위치 있게 기억하고 스킵 안 누르실 거죠? 이거였나? 뭐 기억이 안 난다. 촉촉하니? 다 씹어서 진짜 먹고. 아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옆에다가 쓰레기통을 갖다 주신 거예요. 뭐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저 음식 촬영 광고 같은 거 찍으실 때 정말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걸 여기 이렇게 뱉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다 먹었어요. 얼마 먹지도 못하게 해놓고선. 오레오 시리얼은 엄청 큰 그릇에 가득
담고 먹다 보면은 바삭하다가 촉촉해지고 그 다음 국물이 관계자분이세요. 죄송합니다. 기침 잠깐만 좀 크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이 진짜 엄청 좋아요. 아 맞다 맞다, 저 이거 깜빡할 뻔했어요. 요 쫄면을 떡볶이 소스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쫄볶이라고 하거든요. 쫄볶이도 파는 데 있는데 얼마 먹지도 못하게 해놓고 쓰레기통도 더 안았어. 아니 처음부터 아예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렇고 저는 이해를 못한 쓰레기통이었죠. 옐로우 몽키 먹방한 거 왜 내렸나요? 아, 일단 그게 옐로우 몽키라는 데가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행여나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그 옐로우 몽키라는 데 개선되기 전에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상으로 인해 행여나 옐로우 몽키라는 식당이 앞으로 좀 치고 나갈 때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때 이 옛날 영상들, 저는 되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영상들로 인해 조금 달라진 버거라든가 달라진 것 때문에 행여나 조금 곤란하시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실까봐 영상은 내렸어요. 저는 음식으로 인해 뭐 이렇게 하는데 저 때문에 피해보시면 안되니까 근데 저는 거기 개선되기 전에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님 숟가락 잡는 자세가 좀 독특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잡는데 원래 그냥 이렇게 잡는데 그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잡고 하면은 가린대요 제 입을. 그, 님들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신 분이 좀 계셔서 그냥 이렇게 잡고 하면은 그나마 좀 덜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방송을 할 때는. 뭐 저는 그냥 방송할 때 웬만하면 다 맞춰서 별 이유는 없어요. 순두부찌개 순두부 크게 먹어줬으면 하네요. 나왔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먹은 한식 중에 순두부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저 김천에 살아요. 근데 맨날 김밥천국이라고 놀림. 김천, 김밥천국. 귀엽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 공부하실 때 배경음악으로 제 방송을요? 이거는 쫄면면을 제가 넣은 걸 먹었는데 쫄면면도 되게 다른 매력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음식 다 배달시킨 겁니다.
여기 뉴욕인데 북창동 순두부 맛있어요. BCD 순두부. 근데 어디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두부구이를 시켰는데 거기에 막 위에 방울토마토가 올라가고요. 막 참깨 드레싱이 뿌려지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간식에는. 도대체 형님은 언제 초심을 잃습니까? 한 3초만 잃어볼까요? 야, 꺼져. 죄송합니다. 뭐, 제 초심이 친구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이렇게 먹는 친구 부모님 앞에서 그런 게 딱 제 초심이라 뭐 친구 부모님 앞에서 욕 안 하시잖아요. 욕하는 거 무서워요.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저번에 푸우는 어디로 갔나요? 그 자리를 잠깐 이동을 했어요. 푸우는 항상 제가 집에서 데리고 다니거든요. 김치볶음밥 오른쪽은 무슨 그릇인가요? 김치볶음밥의 님들 기준으로 오른쪽 화면 오른쪽이 이쪽이니까 아 이거는 그 돈가스였는데 이렇게 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 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이렇게 햄버거 하나에 포도주스 한 잔 배불러요.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 그거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못해도 한 3개에서 5개는 먹어야 되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방송을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점심때 하든 오후에 하든 저녁에 하든 야밤에 하든 보시는 분들 되게 비슷해요. 그 숫자가. 보시는 분들이 뭐 일부러 맞춰서 오시나 인원수를. 정해진 인원수는 없는데. 아, 오늘 알람이 또 안 울렸어요? 울려도 이럴 거예요. 아 진짜 안 울렸나 보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봐주세요. 왜? 광고 찍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뉴욕은 새벽 4시네요. 맛있겠어요. 벌써 뉴욕 갔다 온 지도 1년이네. 시간 진짜 빠르다. 오늘 진짜 다 안 울리셨나봐요. 울리셨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못 먹는 건 전혀 없나요?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못 먹는 건?
잠자리자 광고는 뭔가요? 해보고 싶은 광고요. 저요? 들어오면 뭐든 해야죠. 뭐 이번에는 시리얼을 했지만 다음에 뭐 화장품이든 컴퓨터든 인터넷이든 뭐 막말로 탈모든 다 저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광고가 미친 듯이 막 들어오면은 그 중에 골라 잡으면 되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이거 요구르트 한 개예요. 이거밖에 못 먹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연기도 할 건가요, 혹시? 했잖아요, 이번에. 바삭한 입? 촉촉한 입. 만남을 위한 벤치의 선택은? 두두두두두두두. 뭐야. 아, 못해먹겠다, 씨. 벤치님, 광고 찍은 거 보고 제가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리얼 광고했다가 갑자기 노트북 하면 웃길 듯 갑자기 막 뭐 뭐든 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CF 찍는데 광고 와 진짜 카메라 감독님은 제 이만 이 정도에 바로 앞에 계시고 와 진짜 30명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못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음식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벤츠님 제 친구 구독 안 하고 생방 봐요. 머리 한 대 칠까요? 아니 떡 줘요 떡.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먹는 거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어느 순간 안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집에 있을 걸 그랬네요. 광화문 차 너무 막혀요.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오늘 날이 정말 좋아서 그런가 봐요. 진짜 저도 나갔다가 조금 아까 들어왔는데 와 차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짜짜로니 광고 찍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님이 짜짜로니 그 광고주이셨으면 좋겠네요. 일부러 남겨놓은 국물 한 모금. 어휴 깜짝.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옛날 식당 예전 식당들은 인당 요구르트 한 개 주죠. 후식으로 먹으라고. 여름에는 그리고 막 어떤 데는 수박 잘라 주시는 데도 있었고 조금씩 막 그런 거 주신 데도 있었는데 옛날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 기준에 분식집에서 파는 풀코스 이렇게 시켰고요. 분식집은 짱인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